각종의 대학교분이 몇 분이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자원봉사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해서, 아까 해월정 해마루에서 내려갈 텐데, 중간에 한번 집계를 하는 장소가 해월정입니다. 달맞이 고개 아시죠? 거기에서 집계를 해서 캠페인을 한번 할 거고요. 근데 거기가 화장실이 있거든요. 마지막 화장실이에요. 어차피 처음이자 마지막 화장실. 올려보실 분들은 거기서 보시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캠페인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동을 해서 해마를 올라갈 겁니다. 거기서 출석 체크를 할 거예요. 출석 체크를 하고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유의사항 듣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또 내리막이에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르막보다 내리막이 훨씬 위험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르막에 약간 워밍업을 하고 다리에 힘 좀 길러 내려갈 때는 오히려 더 천천히 내려가셔야 돼요. 무릎에 한 이 위쪽으로 무릎하고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충분하게 올라가면서 스트레칭을 할게요. 운동을 하면서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있지만 분명히 내려갈 때가 힘듭니다. 내려갈 때가 많이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으면 자기 발을 종종 굴려서라도 자기 몸을 체크를 하고요. 여기다가 저를 일자로 딱 서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 운전기사분들이 운전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하지 권하고 흔들지 말고요. 애매하게 너무 보이도 않은 꼭지로 졸려끔 안 되는 거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닦으면 잘 볼 수 있겠죠. 이걸 들 때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보이겠지, 그렇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잠시 생각까지 들고 바로 이동을 할 텐데 내려가는 길은 20분이 채 안 걸립니다. 내려가는데 근데 내려가서 빨리 정리하고 빨리 마치고 빨리 갈 테니까 공무원들은 공개 잘 따라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웬만한 사람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일자로 서서 캠핑인데.